학교 수학 복습 보면 문제 이렇게 있으면은 최고 참기에서 1인 거 까먹으면 안 되고 다음 막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F는 마이너스 3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대요. 근데 이거 이제 모르겠으면은 바로 답을 보는데 모르는 거 판단하는 게 뭐 분단이라고 걸려서 안 되고 길어도 30초 안에는 생각이 나야지 이거를 후딱 풀고 다음 문제를 푸는데 보통 이제 문과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당락이 결정되는 게 이제 21번, 30번인데 그거를 풀려면은 나머지를 반드시 40분 안에 풀어야지 그거 두 개를 생각해서 풀 시간이 나와요. 이걸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이제 모의고사도 3년 내내 보고 수능까지 보니까 보고 나니까 그게 이제 절실하게 느껴져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속도의 중심에서 지금은 그 40분 안에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데 자 보면은 일단 우리 샌드위치 공식 할 때 이거 많이 했었죠. 이렇게 나눠 일단 똑같이 나눠주는 거. 근데 여기서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저 모양 보면 생각나는 게 뭘까? 아 미분. 응 미분에서 평균 변화율 모양이 저게. 그래서 일단 동함수 활용은 뭔가 복잡한 식이 나와도 저걸로 만들어준 게 최우선인데 저는 지금 이제 수학 읽는 걸 말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거 있죠 이렇게 아무리 복잡한 거 나와도 이걸로 만들어주자 이런 걸 옆에 살짝 써놓습니다 저는 뭐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는 거 뭐 화평에서 저거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여사건으로 일단 푼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노하우나 답지를 보면서 아 이런 요령이 있구나를 옆에다 조금씩 적어놓으세요.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을 극한 보내면 당연히 미분 개수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항상 까먹는 게 일단 절대값 기호가 나면 저는 얘를 이제 범위별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등비 수열이면 뭐 1이랑 0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맨날 그걸 까먹고 어버버하다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섯 번째 적고 있는데 아직도 안 고쳐서 고칠 때까지 적으시면 돼요. 자기가 자꾸 놓치는 점을. 그래서 수학 독서를 할 때는 일단 빠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끊으면서 읽으면서 되고 계산 과정이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페이지 전체가 계산 과정이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냥 네, 한 번에 그냥 스포고 지나가면 돼요. 또 막 그거 따진다고 시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냥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게 이렇게 왜 안 되지? 그런 거는 이제 표시해놓고 저는 질문으로 주로 그런 걸 많이 찾거든요. 왜 이걸 계산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지? 그런 걸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거 중심으로 찾는 걸 추천드리고 네, 아마 제가 이걸 풀었으면은 또 이 다항함수라는 말 놓치고 아마 여기까지 구해놓고 막혀서 못 풀었을 거예요.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fx가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아마 그걸 놓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항함수 차수 나왔죠. fx, gx가 다항을 만족시키고 조건 넣어주고 g에서의 이때 일단 문제에서 꼼꼼히 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상수, 자연수 이런 조건을 처음에 동그라미 치고 보통 문제 처음에 주어지는 그 다음에 그 이제 도함수 활용하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일단 정해지지 않은 점 pn 주고 뭐 n,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값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거 이하의 최대 정수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처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는 건지 동그라미 쳐주겠죠. 꼭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얘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것 때문에 내신을 몇 개 틀린 적이 많아갖고 지금 버릇처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쳐주는데 이걸 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저게 어느 단원에서 나왔던가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은 분자가 0일 때 분모도 0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지나가고 g는 2.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한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고 제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나름 이제 문제 유형에 이름을 붙이세요. 예를 들면 그 뭐 방정식 근 순서상 개수는 그냥 방정식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이제 적분에서 나오는 거는 뭐 함수의 극한으로 나타나는 적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 유형에서 제일 쉬운 거 푸는 걸 알아야지 어려운 걸 푸는데 그리고 꼭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어려운 문제는 꼭 이렇게 다른 풀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풀이도 한번 꼭 봐야 돼요. 다른 풀이가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둘 다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결국 20 좀 고난이도 문제들은 꼭 한 가지만 풀 거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고 또 모의고사 문제 풀면은 여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을 좀 똑바로 줄맞춰서 쓰는 게 나중에 이제 오답 피드백할 때 아 내가 여기서 이걸 잘못 생각해서 이런 답이 나왔거나 아니면 난 여기서 답이랑 비교해봤을 때 뭘 생각 못해서 못 풀었구나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좀 정갈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 이제 끊어서 읽는 거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짧은 문제는 한 몇 초 안에 다 읽을 수 있게 속도를 빠르게 연습해야 됩니다. 빨리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표시해 놓죠. 다른 색 저는 이제 읽을 때는 답을 읽을 때 빨간색을 쓰고 모르는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아니면 물어볼 사람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또 이제 답지로 다 본 다음에 모르는 것만 모아서 한 번에 물어보는 것도 아네 맞아요. 이게 아까 뭐 써놓은 제가 이거 적어놓으라고 추천드렸잖아요. 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적어도 그러면 뭐 이렇게 하자 그걸 이제 저는 문제집 적어놓은 8권을 다 보고 A4지에 계속 그거를 정리해갖고 9페이지 정도 정리해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 다음엔 그걸 또 더 외우다가 또 이제 다른 문제를 보면서 네, 제 그거를 이제 다시 보면은 외운 것도 있고 못 외운 것도 있어요. 그 뽑은 것 중에서도 또
그럼 그냥 또 다시 정리해서 또 외우고, 외우다 보면은 이제, 다음에. 이게, 보통, 저희 담임 선생님도 그러셨고, 수학 문제집 풀 때 꼭 답지 보면 혼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아, 제가 해본, 제 고등학교 때 해본 바로는 답지를 보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예를 들면 뭐 40분 고민을 한 문제는 결국에 그날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냥 다 썼어요. 답이랑 문제를 다 문제랑 답을 그냥 다 써버렸어요. 이 처음에 왜 쓰나 싶을 건데 한 3개월쯤 그렇게 쓰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푸는 건지 대강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수학 이제 수능에서는 결국 냈던 유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출이 맨날 중요하다 그런 거고 기출이 정말 중요하고 사설은 이제 내가 기출을 완전히 했다 싶으면 사설을 푸세요. 사설은 정말 요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이렇게 내네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사설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네. 사설 문제는 정말 네, 전 과목이 다 되게 특이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역사 문제도 특이한 거 많이 나오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 문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끊어 읽을 때 남은 어디서 끊겠다라고 좀 원칙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임으로 이다가 나오면 꼭 끊습니다. 그 문제는 이거 마스터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뭐 한 일주일만 해도 금방 익숙해지면은 제가 여기 온 게 11월 말이거든요. 11월 19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쓱쓱한 거 금방 되네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긴 해설이 이렇게 길면은 요 문제처럼 이렇게 길어도 그냥 끊으면은 다음 거 갖다 끊고 요 표 한번 봐주고 생각할 수 있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경우인지 한 번씩 줄 치고 이렇게 보고 오순이다, 같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럼 되게, 네, 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뭐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간 거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차피 여기 이제 이렇게 수능 특강 실릴 정도의 유형이면은 앞으로 이제 수능을 뭐 완성해서 또 나올 수도 있고 기출 문제에서도 몇 번 나왔던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걸 계속 여러 번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제일 그게 첫 번째 일단 익숙해져라. 그렇죠. 증감표가 보통 다 저걸 쓰나요? 아, 저희 다 그리신 안 쓰죠? 그냥 대강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죠. 근데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데 그렇게 풀면 됩니다. 가끔 그걸로만 하면 틀리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건 거의 안 나오고 그 문제 유형도 결국에 뭐 적성해방 정식 문제 그 개념 봐도 뭐 점 P가 주어지는 경우 뭐 함수 밖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그 안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 유형이랑 답이랑 다 좀 어느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다 외워야겠네요. 이제 그 막 한 8번 보다 보면 이제 슬슬 익숙해지면은 보여요. 예를 들면은 무슨 막 원 주어지고 점 주고 이 위에 점 여기 원위의 점이랑 최대 최소 거리를 구하려 이 문제라면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풀어 그러는데 실제로는 요 점이랑 원의 중심 거리를 구한 다음에 최소는 반지름 빼고 최대는 반지름 더해주면 되거든요. 이걸 보니까 이제 기출 문제도 이런 게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풀었죠. 제가 풀어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막 몇 개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덟 권은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 제가 봤던 여덟 권이 뭐였냐면 수능 완성, 작년 거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수능 특강 두 권 있죠. 수통 이적이랑 화통,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 두 개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라벨 빅본트라고 있어요. 그거는 되게 좋은 문제집인데, 이제 뭔가 중위권과 상위권 경계에 있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수도 그렇게 안 많아서 그 두 개는 빨리 끝냈고, 그런 식으로 봤죠. 그리고 또 봤던 게 이제 숨바꼼 라운드라고 기본서 있죠. 개념서. 그것도 이제 두 번 봤어요. 저는 1년 쉬었기 때문에 공식도 많이 까먹어갖고, 여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설마 근해 공식은 안 까먹겠지, 막 안 까먹겠지 했는데 진짜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봤습니다. 기본서. 예, 기본서도 은근 이제 배울 게 많아요. 특히 숨바꼼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불업 개념으로 무슨 합성함수의 미분, 뭐 역함수의 미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개념, 일반적인 개념을 보면은 막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미분은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근데 이제 이제 필요한 거는 결국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일종의 지름길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실려 있을 수도 있어요. 기본서 교과서에 보면. 개념을 안다 전제 하에 저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일단 공식 정도는 다 알아야죠. 그럼 공식을 또 먼저 확실하게 안 다음에 저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되고, 저는 이제 기본서를 보긴 봤는데 봐도 까먹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 순열 하면은 그 우체통이랑 편지 나오면 이걸 몇 제곱을 해야 되나 헷갈리잖아요. 그거 이제 확실히 안 해도 그냥 저도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려 하거든요. 했고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뭐 꼭 확실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알 건 알고 모를 건 몰라도 괜찮아요. 꼭 내가 뭐 기본 개념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다 이럴 때 아니라 그냥 맨땅에 헤딩할 때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기획을 시작할 건데 네. 아예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일단 기본서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한 건 숨바꼼 라운드가 참 저 해적 때도 애들도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봤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두꺼운 거는 뭔가 보다가 말 것 같아서 맨날 안 사거든요. 아, 그게 또 방법이 있는 게 저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요. 문제만 딱 있는 거 있잖아요. 자인스토리 같은 거.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거 너무 두꺼워서 못 볼 것 같으면 일단 뭐 홀수범 문제만 풀어봐. 그 다음에 짝수범 문제 풀어라 이런 식으로 하시고, 숨바꼼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간단한 예제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일단 다 훑으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제 까먹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다 한 번씩 훑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제 밑에 조그맣게 있는 유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또 다 보고, 그 다음에 응용 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중단하고 쏟아놓는 평가를 제일 마지막에 와서 그렇게 4번을 5번을 했어요. 숨바꼼 라운드. 수학. 개념서를 개념서는 그렇게 나눠 읽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그걸 계속 처음부터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언제 끝나지 이 생각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거 다 본 거예요? 오빠가 천재 아니에요? 아유. 천재 아닌 거는 고등학교 가서 뼈저리게 느꼈고. 그냥 정말 해보고 싶은 말 마음속에 의심을 버리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글이 장황하게 써지는 거 보면은 뭔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안 읽혀지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읽어나가는 게 아, 그 막 그 개념서 볼 때 증명은 저도 안 봤어요. 안 증명은 그냥 공식 공식도 안 봐요. 어떻게 봐? 어차피 문제 푸는데 이제 일단 필요한 건 공식이니까 공식만 보고 증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증명 부분 때문에 되게 제가 고3 때 제일 후회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약점을 잡아야지 하고 자만해갖고 그 수학적 귀납법 문제 있잖아요. 빈칸 채운 거, 그거를 풀려면 증명을 봐야겠지 하고 증명을 한달 동안 봤는데
머리 남지도 않고 다른 것도 다시 태아에 넣고 그걸 제일 후에 우선 때 한 거죠. 귀납도 귀납도 그 요령이 있다는데 거꾸로 보면 된대나 그렇다는데 사실 거꾸로 봐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수능에 나오잖아요. 수능에 나오지.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잘 풀어요? 이제 막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씩 보이고 결국에는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많이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수능 풀 때도 그랬는데 모의고사를 보다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은 그거에 이제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넘어갔어요. 일단 빠르게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다시 보고 그때도 모르면은 어떻게 찍기라도 해야 되는데 풀어서 찍어야 돼요. 그런 게 있고 뭐 딴 얘기긴 한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어법을 하도 못해갖고 그냥 어법은 다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해요. 어차피 영어는 절대 평가 안 했다. 나 때는 절대 평가 안 했는데 그 생각을 했지. 이제 자기 모르는 걸 집착하면 안 되고 일단 아는 것부터 빨리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 쫙 나와 있어도 그냥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고 표시해야 할 건 여기서지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의문이 들면 있다가 그것만 표시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 과정이 길게 있는 거. 그림은 그냥 봐도 되겠죠? 보면 알겠죠 그냥? 되게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잡지를 봐도 이해 안 가고 그런 건 그냥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게 바로 질문할 거리가 엄청난 문제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대강 보면서 넘긴 시간을 그런 데서 좀 가끔 쓰는데 내가 왜 이걸 모르겠는지 써놓고 또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문제에서 모르는 걸 그냥 다 써버리고 질문을 21번 30번 문제 같은 거는 그 문제들은 일단 저는 지금은 그냥 아예 거들떠도 안 되는 것 같고 수업 공부할 때 1차적인 목표를 뭘로 잡았냐면은 그 2130 빼고 나머지 28문제를 좀 빠르고 완벽하게 담았을 수 있게 푸는 걸 1차로 삼았고 이제 2130을 맞추는 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92점이면 거의 1등급이라고 문과 수학은 이과는 제가 모르겠지만 문과 수학 제가 3학년 때 9월 봤을 때도 92점이 1등급이었고 그때가 이제 수학 1등급 맞았을 때인데 그때도 딱 2130 틀리고 나머지 다 맞췄거든요. 뭐 21번은 저희 수학생이 해주셨던 말이 평가원에서 내면 무조건 1번 아니면 5번으로 넣는 게 보였는데 수능 때 보니까 4번이었다. 이제 21번은 근데 간혹 가다가 좀만 고민하면 풀 수 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막 수학을 좋아해서 경시대에 찾아나갈 정도가 아니면 보기만 해도 아스피린을 찾게 되는 그런 그런 선생님들도 21번 30번 문제는 그냥 풀지 말고 네 나머지를 다 확실하게 먼저 하라고 네 그 말씀이 맞아요. 21번은 그냥 찍어서 맞추라고 21번은 찍을수록 되지 30번은 못 찍어 또 이제 그 이제 막 자기가 헷갈리거나 새로 알게 된 거를 쓰는 게 중요한데 그건 뭐 답지보다 알았으면 답지에 쓰고 문제보다 알았으면 문제에 쓰고 나중에 이제 왜 이렇게 그냥 한 곳에 모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 다 뽑아놓고 나중에 취합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더 기억에 많이 나요. 아 내가 이걸 찾으려고 개고생을 했지 이런 기억보다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문제집을 8번을
일단 안 풀었고 읽었기 때문에 빠르게 됐고. 읽기만 하면은 뭐 블랙라벨이어도 한 시간에 한 40개는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풀지 말고. 네, 풀면은 풀지 말라고. 이게 풀라고 그러면은 되게 답답해요. 저도 당연히 총개구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쌤이 그냥 읽으라고 했을 때도 몇 번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왜 쌤이 읽으라고 시켰는지 알겠다고 그냥 조용히 읽었습니다, 다시. 아, 문제는 안 푸는구나. 이제 풀 시간은 어차피 많아요. 이걸 해갖고 속도가 늘었으면 나중에 풀어도 충분히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오빠는 그 8문제집을 풀었어요? 몇 번 보고? 그걸 이제 저번 달에 8권을 보고 이번에 12월 그 6, 9 수는 3년 기출문제 지금 풀고 있는 거 아주 꾸준하게. 그러면은 지금 내가 2회분은 100분 안에 풀거든. 모르는 건 이제 과감하게 다 제끼고 아는 거만 풀면 충분히 다 100분 안에 되더라고 2회가. 문제 안 풀고 그냥 넘어가는 거. 문제 안 풀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좀 아는 거 같은 거 좀 이제 막히는 거는 일단 패스하고 다시 풀고 두 번째 패스하고 세 번째도 모르겠으면 그때는 아예 모르겠다고 하고 결국에 이제 진짜 속도예요. 속도. 수능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해주고 싶은 말은 적당한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수능 봤을 때 너무 긴장을 많이 갖고 나 오히려 화가 되기도 했는데 4학년 시험 볼 때 너무 긴장해갖고 손을 막 이렇게 떠서 수능 때는 하품하면서 왔어요. 수능인데 그게 좀 이제 그렇게 좀 독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적당한 긴장감은 꼭 필요합니다. 또 이제 뭐 문제를 읽을 가끔 그 잘 안 쓰는 거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외워야 되는데 이 예시가 뭐냐면 사찰 황정식의 근거계수에 관계 아세요?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알아야 되고 또 알 게 뭐냐면은 합차 그 부분 분수의 합이 보통 AB 분의 1이잖아요. 근데 AB C 분의 1이 나오면은 그게 그 어버버하다가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두는 것도 그런 게 나오면은 꼭 한 번쯤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제가 찾은 것 중에 이제 되게 유용하게 써놓은 거는 뭐 3차식이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뭐 해를 높게 가질 조건 이런 거. 일단 조건 붙은 건 다 외워야 풀기 수월하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고3 때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던 거는 제가 쓰기는 볼펜을 엄청 많이 쓰긴 썼는데 나중에 문제집을 해보니까 수학이 10권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일단 양이 많아야 거기서 질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속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학 독서를 하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 절대 정석은 아니고 일종의 편법 지름길인데 인생은 지름길도 많이 필요합니다. 편법이랑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없는 거 없습니다. 없어 그렇게 많아서 질문 궁금한 거 없어요. 문제 지금 딱 본 문제를 보면은 일단 어떻게 푸는 건지 딱 보인다 하면은 그냥 X치고 넘어가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바로 답지를 네, 이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저는 그냥 일단 바로 답지 보거든요. 답지를 본 다음에 어떻게 푸는 건지 그냥 훑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왜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돼서 왜 이렇게 된다 이거를 다 본인이 보는 건지 그거를 이제 불가능하게 들리겠지만 둘 다 해야 돼요, 결국에. 아무리 빠르게 보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고
그 빨리 보다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놓치게 되니까 빨리 있는 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 어차피 이제 문제집을 열 권 보고 끝날 게 아니고 거의 이제 각오는 이제 국내 나온 수학 문제집을 다 풀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지금 놓쳐도 뭐 나중에 되면 또 보고 그래요. 형 물어보겠는데요. 형 그 모르는 거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모르는 거 구분하는 기준? 네.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냥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계산 과정 있잖아. 네. 여기서 인수분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모르겠으면은 표시해놓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인경태 몇 번 과외를 받았는데 그 질문한 거를 대개는 공식집에 있는 거를 까먹어서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은 모르겠다고 쳐놓은 게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이걸 외쳤지 싶은 게 많아요. 특히 그거는 이제 뭐 덤벙이의 덜렁이가 아니라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때는 몰랐던 걸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르겠다. 개념만 짚어서 이런 거 있으면은 모르겠잖아. 이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응,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나 같은 경우에 인규가 이제 도와준다 그래갖고, 인규한테 물어. 아, 응? 친구야? 동갑이야? 아니, 나 빠른 년생이라, 또 친구는 친구인데, 애매한 그런. 기백, 선생님 기백 잘 하실까요? 기백? 이제, 선생님 좋으신데, 선생님이 모르겠으면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오신 얘네. 그래서 과학 배우잖아. 아. 근데 쌤을 제일 잘 활용하는 방법은 국어 질문을 이빨이 하는 게 좋아. 맞아. 국어 진짜 잘 알려줘. 국어 하나만 사용이 너무 힘들죠.